환자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천부적인 어떤 권리,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타고나면서 누구나 누려야 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사람이 굶는 것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잠잘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못된 행동을 해도 잠을 안 재우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교도소에도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잠을 재워줍니다. 이거는 천부적인 누구나 누려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똑같은 것이 사람은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병으로부터 벗어날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병으로부터 벗어나려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예. 사람은 환자는 이몇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권리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공부를 하면 좋지만은 환자가 의사처럼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 환자는 의사에게 물어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물어보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또 무엇을 물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좀 똑똑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몸에 대해서 평소에 공부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요즘 병원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검사도 있고, 좀 자세히 검사하는 것도 있고, 물론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검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선택할 때 참고가 되는 것은 의사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환자 본인입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사가 정해서 주지 않고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 같은 것도 이런 방법의 수술, 저런 방법의 수술, 혹은 수술하는 방법, 또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 이런 치료 방법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도 있지 않습니까? 약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쓰더라도 이런 약을 쓸 것인가, 좀 약한 약 혹은 독한 약을 쓸 것인가, 이런 이제 선택입니다. 환자는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알 권리가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 권리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해주는 대로 합니다. 만약에 의사가 잘 모르면 어떻게 하죠? 아프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누구한테 보상을 받지요? 예, 요즘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뭐 아나, 뭐 전문가, 의사가 하라 그러는 대로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병원에 갈때 아무 준비 없이 갑니다. 뭘 물어봐야 될지, 가서 내가 뭘 알고 와야 될지를 모르고 갑니다. 갈때 그냥 돈만 가지고 가는 것이죠. 가서 자기 피를 빼서 검사를 하고, 또약 주면 약을 받아 와서, 또 다음에 언제 가는지 그때까지 약만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병이 뭔지, 자기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자는 이런 권리를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해야 됩니다. 자기 몸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